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아울렛이란다. 아일렛 온라인이라고 해요. 이 게임은 미출시 버전으로 게임의 소개 글을 보면은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오는 MMORPG라고 써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류의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되게 잔잔한 게임인 것 같아서 한번 미출시 버전 깔았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게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고 있고요. 요즘 스팀 게임들이 다 엔딩을 본 데다가 거의 한꺼번에 미뮤를 버전업을 하면서 앱플레이어 버전업을 하면서 게임을 정리했기 때문에 뭔가 텐션도 되게 낮고 아유 게임을 하려니까 뭔가가 하기가 싫은 귀차나짐이 느껴졌었는데 모처럼이니까 잔잔한 게임 하나 하면서 부드럽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즐겨보죠. 캐릭터 만들기 화면이 있네요. 남자 캐릭터가 있고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전 남캐로 할 거고요.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되네요. 이게 출시가 되면은 유료로 다 바뀌겠죠?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걸로 할까? 얘가 좀 똑똑해 보이니까?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하기엔 너무 눈에 띄고 약간 부드러운 하늘색 같은 걸로 하고 싶은데 없네요. 이걸로 하죠? 똑똑해 보이죠? 아니 좀 멍청해 보이네요. 진한 파란색? 아니야. 네, 밤이 잘안 보여서 밝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표정도 있네. 귀엽네. 얘로 할래. 입도 있네요. 이걸로 하죠? 피부 색깔은 밝은 색으로 해야 잘 보이니까. 입술 색깔도 밝은 색으로 하고요. 체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세세하게 만들어지네요. 키는 약간 키우고, 머리 크기는 줄이고. 원래 손이 커야지 일을 잘하거든요. 키워주죠. 아, 이렇게 다된 거예요, 그럼? 완성도가? 아, 입술색은 약간 핑크색으로 하자. 사람인데 체형 머리가 크고 팔이 커야지 일을 잘하거든요. 자, 들어가죠. 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텐션이 나죠. 활력을 얘 표정 이렇게 만들지 않지 않았나요? 아, 됐고, 시작하죠. 자, 전체 맵이 있는데, 맵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초기화되지 않은 일반적이어 보입니다. 서버인가요? 접속을 일단 하죠. 일로 찍혀있었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미출시 버전이라서. 튜토리얼이 없나 보군요. 미출시라서. 약간 많이 그래픽이 상태가 좋진 않네요. 화질이 낮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것도 해야겠다. 점프를 Z키가 아니라 F키로 하고, F키로만 이렇게 해서 하죠.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 자체는 되게 부드러워요. 당장 그래픽이 깨지는 건 없는데 화질 자체가 좀 많이 낮네요. 자, 한번 해보죠. 점프 많이 하면 레벨 오른다. 이거 되게 섬세한데 게임이. 점프하면서 다니면은 꿀이잖아,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둘러보면서 다니겠습니다. 표정이 좀 그렇네요. 막상 만들고 나니까. 무기도 살수 있나 보네. 야, 잘 만들었는데 재밌겠는데 일로 가면은 상점인가? 어디가 상점이지? 아직 상점이 덜 만들어져서 그런가? 이것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바뀌었네요. 마스터리 건강. 옛날에 그 마비노기 같은 뭔가 생활 시스템 같기도 하고
이런 걸 모바일로 된다는 게 신기하다. 이거 인기 많겠는데 나오면은? 진짜로? 여기 위에 이거는 그래픽 오류가 아니라 칸수였네요. 나 이거 무료로 주는 거야,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고? 안 낫기도 해. 이거 뭐야? 아, 때리고 공격하고, 아, 이렇게 실행 잠금에 이게 뭐죠? 알로 되는 컴퓨터도 되나 본데. 옷 가판대 열기. 아, 이렇게 설명이 없으니까 일단 뭐 인터넷 사이트 링크가 나오면서 그 설명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저는 제 식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읽고 싶지 않아요. 클릭을 통해서 타격이 되고요. 너무 어둡네 게임이 근데 좀 밤이라 그런가? 서버 시간인 것 같죠? 점프 올라가면은 뭐가 좋아? 되게 포근하게 논다. 아, 요즘 텐션도 낮은데 잘 됐어. 이렇게 좀 잔잔한 거 하면서 원래 노가다 게임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데 체력이 지금 아니 그냥 살았으면 된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나좀 올려줄래? 흙에 레벨이 있네? 아, 잠깐만. 아, 왜 점점 내려가냐? 어우, 약간 불편하다, 근데. 시점 전환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캘수 있는 거야? 뭐, 안 되는데? 공격키로 해야지 캐지는 거야? 퇴적암. 앉기. 점프로 올라가고. 지금 내려가자. 어차피 내려온 거. 내 생각에 올라, 못 올라가거든요? 부활할 때까지 내려. 아, 저기 아이템이 있네. 허름한 모자. 인벤토리 장비 탭은 어느 거 친구 탭이지. 마우스 갖다 대면 설명 떠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가자. 다들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즐기고 있거든요? 수영 레벨도 있나? 수영도 있어. 왜 사람들 많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본데. 일단 물건을 캐고 해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 쓰는 걸 나도 써보죠. 대장간 같은 게 있는. 이거를 누르면 되나? 실행. 나무 의자, 널빤지, 침대. 실행. 화석. 다양하다. 몬스터도 저게 몬스터 같죠? 타고 다닐 수도 있네요. 레벨 999방어 넣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아, 노래가 너무 그냥 정신이 없다,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한 건 없네요. 깜짝 놀랐네. 갑자기 저거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야지. 상자다. 뭐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아, 내 물건이 아니야. 나 그래도 이제 좀 캐고 좀 할래 나도. 제작 탭 없어? 초보자 입문 실전편 액자편
하나씩 위에서부터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스팀 게임이야? 아, 이거 스팀 게임이야? 아, 그렇구나. 아, 스팀으로 할걸 그랬네. 말라 뮤트. 관찰. 교감. 뭐야? 뭐야, 나내거된 거야? 너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어, 도로 간다. 레벨 20이야. 나 1인데. 가자. 누르고 있으니까 계속 때리네요. 어, 여기 집도 있어. 교감. 한번 더. 나이 49일. 어, 49살인 줄 알고 놀랐잖아. 교감 이제 안 된다. 마인크래프트랑 마비노기 합친 것 같아. 개밖에 없어, 개밭이야. 점프 레벨 빨리빨리 올려줘야지. 5레벨 돼야지. 재수없게 4레벨이면 안 돼. 부정타. 어, 뭐 이상한 데 왔어. 일단 레벨업 하고, 그치. 뭐 이거 내가 맘대로 캐도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은데, 캐도 되나 보네? 이렇게 하고 2번 눌러서 캘수 있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구나. 당장은 제가 애플레이어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가볍게 하려고 켰는데 되게 대작이다. 나는 되게 짧고 좀 허접할 줄 알았는데 모바일로 이런 게임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런 류 게임이 되게 유행을 많이 하죠. 사랑받고 있는데 모바일로 된다는 게 신기하네. 모바일로 애플레이어 최신 버전이라서 보통 컴퓨터보다 약간 사양이 좋을 수도 있는데, 아, 보통 핸드폰보다 사양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핸드폰으로 된다는 건 가장 신기하니까. 혹시 핸드폰이 유행을 하긴 하나 봐. 핸드폰 게임들이 자고 있을 때 교감해야지. 그치. 말라뮤트 이름. 뭔가 포켓몬 같다 이름이. 나도 곡괭이 가져갈래? 곡괭이 좀 만들게 어떻게 안 되나? 여기 나무죠 저거는. 나무나 좀 캐보자. 사람들이 나무를 막 캤나 본데다. 너무 오래 걸려. 나무 곡괭이 만들 수 있겠죠, 아마? 마크랑 비슷한 게임이라면. 아, 클릭하고 손을 떼야지 연속으로 캐는구나. 레벨업이었나요? 벌목. 아, 자꾸 아이템 부게 돼. 그 제작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으로 내가 맨손 제작이 안 되는 거야, 이건가? 아, 아하, 야, 재밌네. 나무 도끼 할래나 그럼. 생성. 3번으로 해서. 오! 여럿이서 하는 그거네, 완전. 야, 여럿이서 한, 그냥 해도 만드는 게임이라서 많이 잡아먹을 텐데, 메모리. 여럿이서 하는 게임으로 해서 모바일로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 지금은 뭐, 미출시 버전이라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래야지. 오늘 좀 잔잔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애들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애들 좋아할 것 같은데? 정글 나무 몸통, 돌멩이랑 정글 나무 몸통.
돌멩이는 흙이 있어야 돼. 흙이 하나 있어야 돌멩이가 나온다. 캐러 가자. 아, 이거는 도끼로 캐야 돼? 도끼도 잘 캐지 않을까? 흙 정도는? 나무 사프로 해야 되는구나. 실패한 건가요? 건설? 아, 이렇게? 그다지 세지는 않네요? 채팅은 못 거나 내 맘대로? 채팅 좀 끄게 해줘. 채팅 좀 끄게 해줘. 보고 싶지 않아, 딱히. 그러면은 돌멩이를 만들어서 돌 곡괭이 같은 거 만들어보자. 돌 도끼 생성. 좋아, 이거 버려. 못 버려? 아우, 아휴, 들어가 있어 그럼. 그치, 이건 돼야지. 원래 제가 아크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아, ESC, 아, ESC 통하는군요. 그럼 나 돌도끼로 이제 나무 캘래. 나무꾼 하자, 나무꾼. 아, 나 제목도 써야겠다. 게임 괜찮네. 방지 좀 바꾸겠습니다. 온라인 여럿이서 하는 좋아. 나 오늘 진짜 게임을 여기저기서 막 잘 좋은다. 난 어떻게 미출시 버전이 이렇게 추천 목록에 다 들어가 있냐? 남의 거죠? 캐면 안 되죠? 캘 뻔했네요? 지금 눈 붉어져 지금. 나 놓은 거죠 지금 죽이려고 캤으면은. 어디 가서 나무 좀 캐자 그럼. 이것도 나무야? 야, 됐다 크다. 사람 간다. 저거 캐자. 어, 못 올라가겠지? 어, 올라가네? 야, 점프력이. 기둥만 다 빼먹으면은 별로 잘 못 캔다? 억센 건가 이 나무가? 아카시 나무 몸통. 아, 다른 나무네. 뭐까지 만드신지 볼까? 휴대용 횃불, 연약한 나무낫, 연약한 목도, 나무와 살, 간이 제재 선반, 단단한 나무 도끼, 단단한 돌 도끼, 참나무 몸통. 나무 질에 따라서 다 갈리나 보네요. 단단한 무거운 뭐가 자꾸 뛰어다닌다. 단단한 돌고기, 단단한 도끼는 없나? 어, 이거 뭐야? 만들 수 있네? 1번이랑 바꾸자. 바꾸자. 좋아, 만들어 써보자. 내려가면 되나? 아유, 지옥으로 가는 문 같아. 흙이고, 나 돌 캐야지, 돌. 퇴적암, 이거 캐봐. 오, 잘 캐는데. 채광. 아, 너무 시점이 쓰레, 아이, 시점이 너무 안 좋네요. 아, 뭐야, 어떡해. 어, 잠깐, 이거 떨어지면 죽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뭐지? 이상한 데로 왔는데? 나 여기 살래?
점프 점프. 어, 물속에 점프가 되네. 암석. 집 짓고 살래, 집 짓고 살래. 내 집을 짓자. 아. 그리고 들어오면 다 죽이자. 아, 3급 급수도 있네요. 물에 급수, 급, 등급도 있어요. 어, 너무 어두워, 근데. 함정을 만든 다음에, 아야, 아, 진짜. 꺼내줘! 뭘,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 어두워서 게임이. 잘 보자고.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게임 하는 사람 되게 적나 보다. 서버가 하나인데 올라가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 빨리 가자. 아이고 아이고. 저 뭐 나의 이거 뭐야? 뭔데 이게? 추석 브릭? 주석 브릭? 안케. 아, 전투 좀 할래? 전투 좀. 더 내려가 볼까? 아, 물속이야 그냥. 못 캐는 브릭 999. 이게 데미 낙템으로 죽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죽는 경우는 없구나. 떨어져서 죽는 경우는 말을 다 막아놨구나. 어우, 어디야? 아, 나 다시 시작할래. 처음부터. 밤이라 그런가? 여기서 굴복할 순 없지. 아, 못 캐는 건가 봐. 철광석, 아이, 철광석 사이에 박혀 있어, 나. 그치. 내보내줘.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아, 시끄러워서 하나도 안 보이네, 진짜. 왜 춤춰? 건강 3. 나온 거 같지, 일단은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린 게 보이는데. 나만 고통받고 있는 거 다들 저렇게 즐기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 저로 돌아갈 수 있군요. 여기도 캘 수 있는 거야? 아, 못 캐는 거야, 이거는? 가자. 아이고. 캐도 돼, 이거? 오, 캐지네? 도구 갚았는데도 깰 수 있어? 안 되는구나. 안 돼. 내가 허접이라 안 되나 봐. 어, 정신없어. 좀 만들 거 없나? 여기 건설 이거 좀 만져보자. 벽걸이, 청동보관함, 작은 개수대, 철문, 동물 갑판대, 무기 갑판대. 무기 갑판대 뭐야?
무기는 이런 데서 만드는 거 아니야? 아, 제재 선반이야? 무기가 봐도 뭔데, 그럼? 이건가? 다이아몬드 검. 금검. 아, 도도 있어. 방패도 있네. 단단한 다이아몬드 도끼. 참나무 막대기. 철주개, 철도끼. 이 만들 확률이 있다는 게좀 그렇다. 텃밭, 모판, 사과광, 철도뽀기. 다이아몬드 암석 6개 만들 수 있는 거야? 뭐야, 다이아몬드 원석이 아니라 돌멩이가 나오는데? 0.4% 확률로 나오는 거야? 야, 최대 1%? 염색통. 토끼 화석 생성. 실패. 아, 전투 좀 해보고 싶은데 전투를 할 방법이 없네요? 댕댕이 때리면 되나, 거기 가서? 무기, 무기, 무기. 아, 무기 만들 수가 없어. 목검 정도밖에 안 돼? 돌검도 안 돼? 과일나무 몸통. 밝아졌다. 과일나무 몸통이 어딘데? 좋은가? 과일나무면 과일 달려있는 나무 아니야? 이거 캐보자. 4레벨이야, 도끼. 보호받고 있는 것 같다고? 아, 중심이 된다. 하나는 못 캐나 보네. 소나무 몸통. 무게 개념은 없나 보네요? 없으면 좋지. 편하고. 근데 무게 개념이 있어야 게임 같긴 한데 있다고 해서 딱히 좋다고 못 느꼈거든요. 없어도 없으면 좋고 아님 말고 무리감을 깬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점프 7 이렇게 써볼래? 동물 친화가 올라갔어. 어택, 어택! 아, 걔랑 못 싸우나 보네. 전투 그럼 왜 있는 거야? 미니맵이 되게 깔끔하다.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뭐 전쟁 게임 같은데 옛날. 저안 어울려. 졸려. 저길 있다. 가봐야지. 나도 나무 설치하면서 다녀야겠어. 아, 뭐한 거야? 아, 이건 아니야. 너무 불편해, 플레이어. 너무 불편해 움직이는 거. 진짜 애플레이어 움직이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 세상에서 게임 중에. 아, 진짜 너무 불편해 인간적으로. 이한 칸을 못 건너가.
얘 자기 맘대로 왼쪽으로 가네, 심지어. 자기 맘대로 왼쪽으로 가. 점프만 해도, 제자리 점프해도 왼쪽으로 밀려, 보면은. 조금씩 밀리죠. 제자리 점프하면서 갔는데도. 좀, 텀을 두고 한 칸씩 가자. PC로 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올라가는 건데, 마크처럼. 핸드폰이 약간, 좀 그렇다. 한 번에 몇 칸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저기 올라간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내릴까? 사실 지금 게임 이 게임을 떠나서 거의 모든 게임에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암네시아 2를 깔았어야 했는데 그냥. 모자 썼니? 아 머리카락이구나. 게임을 사놓고 안 까는 경우가 더 많네. 이 안놈 아크가 용량을 하도 잡아먹어서. 이게 과일 나무인가? 자주색? 근데 나 이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두 번밖에 못 뛰어. 저거 안 닿겠다. 저거 저 높이는 안 되고, 일로 가자. 전투 좀 하고 싶은데 전투를 할 일이 없네요. 너구리. 저 유저 이름이죠? 몬스터인 줄 알고 설렜네, 순간적으로. 제발. 다행이야. 저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나. 너무 낙뎀이 약해요. 좀만 살게 해줘. 잡이 없네, 진짜, 너무. 여기다 건설 되나, 근데? 여기서도 건설됨? 여기도 건설이 안 되는구나. 여기는 되나 보다. 그치? 안 되네? 정말. 여기도 안 돼? 에이. 밖에 되나 보네, 여기서부터. 진짜 너무 양아. 너 미치겠네. 맞는 거야? 사람들이 맞는 거야, 이거 다? 아니겠죠? 그냥 있는 거겠죠, 원래? 내가 캔 거잖아. 나 여기다 함정 하나 만들자. 가는 길에 사라질 수 있게. 어딘가에다 함정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GM이다. 안 부서지냐 이거? 아니 하지 말자. 그 GM이 맞는 것 같아. GM이 너무 멋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GM이 저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나. 나 저거 유저가 만든 줄 알았거든. 처음에는 나 저거 보고 얕잘인 줄 알았어요. 테러하는구나 싶었는데. 여기 GM이 서 있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이거 안 깨져? 나 어디에다가 그게 뭘 만들고 싶은데? 저건 왜 만든 걸까? 이거 뭐죠?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고? 이제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지.
아무도 못 올라올 것이야. 떨어진 사람을 아 그만 때려 이씨. 야. 떨어진 사람은 다시 못 올라오게끔 만들어 버리겠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서. 안전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하죠? 예. 네. 할 만큼 한 것 같네요. 그쵸? 수영장 있네, 밑에. 되게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오래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약간 역시 제 취향이랑 안 맞나봐요, 이런 게임은. 전부 8까지 찍어서 많이 했으니까 전투 한번 해보고 끌려 그랬는데 전투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게 모바일 조작감이 약간 익숙치가 않아. 특히 화면 시점 전환을 하는 이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 게, 마우스 누르면 돌리는 게, 아 손가락이 너무 아파. 클릭 계속 하고 있으니까. 팀킬 되나요 이거? 곡괭이로 머리 때려보고 싶은데. 보함? 아 캐고 있는 거야? 아, 방해하지 말자. 괜히 갔다가 욕먹겠다. 이거 너무 맵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나 뭐 함정 만들라 그랬는데 함정이고 뭐 그냥 함정이야. 이 게임 자체가 함정이야. 어휴. 어휴. 내려가면은 시점을 뭐 다이아몬드 강산 같은 거 이거? 구리 강석. 아 구리도 있네. 구리. 너무 구려. 다 때려 부수고 싶어 이거. 흙이 내 물건이 아니다. 피피모드 없어. PVP모드는? 등산 올라가네. 더 높게도 올라갈 수 있네. 높이 한번 가보자. 이 위로. 바닥 구멍 뚫린 거 아니죠? 그냥 색깔이 다른 거죠? TV야 저건? 오, 야, 저 뭐야? 볼라 그러니까 진짜. 어디를 띄어서 보자. 예쁜데 잘 만들었다. 이거 제작자가 직접 만든 건가 보죠? 이것도 눈 모양이네. TV 맥스. 스마트 맥스 TV. 물탱크. 물탱크는 뭐 어떡해. 나 물 좀 줘봐. 끄기 열기. 만들어진 건 많은데 내가 손댈 수 있는 건 없어. 아 TV는 저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쪽에서 보는 거구나. 이게 뭐야? 중형 사각 어항. 아 공격 좀 하게 해줘. 이제 저건 뭐냐? 아 손가락 아파. 어우 과일나무 잎. 과일나무야 그럼 이게? 아 이게 과일나무야? 아 나 좀 아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어디가 얘 왜 그래? 표정 개귀엽네.
아, 비켜. 안 보이잖아. 좋아요. 아주 참된 일꾼이야. 자원 가판대.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은? 열기, 잠금 풀기, 해제. 다안될거 아니야. 여기 뭐 돈이 있나, 이 화폐가? 청동 보관함. 아, 보관함이 이렇게 있네. 이건 열리네요, 신기한 게. 기묘한 모가로스. 예쁜 플레이어 여미판다. 사랑스러운 플레이어 돌사자. 귀여운 플레이어 쿠도난. 좋은 플레이어 데이. 좋은 데이 데이. 예쁜 플레이어 율봉. 천사 슬픈 여우. GM 흑머거 헌터. 아, GM 이름이 흑머거 헌터야? 뭐야? GM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저거 적어 놓은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뭔일 있었어, 방금? 방금 뭐였어? 낚시도 할수 있네. 나 낚시하는 거좀 봐야겠다. 낚싯대가 없으니까 낚시하는 거 구경이라도 해야지. 세월을 낚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이도 없는데? 신비한 재단. 죽음의 토끼. 죽음에서 돌아온 토끼. 이것은 아, 스켈레톤 계열이네. 개수대. 깨끗한 당근. 깨끗한 오이. 깨끗한 상추, 고추. 아, 배고프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더럽게 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재밌게 하겠는데, 서버도 늘고 하면은 아직 미출시 버전이기도 하고, 아직 안 나온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 안 나온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이 좋아요. 버그도 없고 그래픽도 이렇게 이런 게임인데 막 끊기거나 깨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부드럽게 이동하죠. 그리고 이게 타협을 좀 했어요. 몬스터 같은 거는 아무래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아크처럼 몬스터가 제일 많이 잡아먹죠? 아예 진흙으로 뭉개놔서 부담도 적고 괜찮네. 모바일로 조작감 어떻게 다 해서 핸드폰으로 했을 때 괜찮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노가다는 거 게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게임이고 저는 뭐 여기까지만. 이거 갑옷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 잠깐만요.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끝 삭제하도록 하죠. 자, 괜찮네요. 재밌네요. 잘 만들었네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잘돼 있어요. 저는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이런 류 게임이 보여도 텅빈 데다가 그냥 혼자 덜렁 있고 돌도끼만 들고 나무도끼만 들고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잘돼 있네요. 이렇게 소통도 되고 소통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됩니다. 야, 모바일 게임 진짜 많이 발전됐다. 이런 게 모바일로 된다는 게 그것도 꽤 부드럽고. 자, 그럼 다음 게임에서 뵈죠. 뿅.